형님이 예전부터 네. 이 샘플링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프로듀싱에서도 샘플링을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샘플 클리어를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샘플 클리어 네,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샘플 클리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곡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퍼블리셔랑 연락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퍼블리셔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명시가 확실하게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CD를 보면은 그 제작사랑 유통사 로고는 들어가 있지만 퍼블리셔는 눈에 띄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또 저희가 되게 웨어한 그런 곡들을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러면은 퍼블리셔가 굉장히 좀 불분명하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치, 답장이 막 뭐 막 두 1년 있다가 오든지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좀 예,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리셔랑 연락을 해서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예,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링이 참 어려운 게 그 왜 그 스크래치 그 영화 있잖아. DJ 나오는 영화 있는데 거기서 이제 DJ 섀도우가 막 이제 LP를 디깅을 한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망하고 그러니까 저작권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뮤지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원작자들 그런 곡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아까 도미스 얘기대로 막 1년 지나도 연락 오고 막. 그 이때다 하고 한번 엄청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뭐 회사에서요? 그 네, 1년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니 이거 썼네요 보니까. 아니 그런 일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뮤지션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한국의 뮤지션이어서 그런지. 근데 그런 게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다가도 예를 들면 곡이 잘 됐어요. 그럼 네. 그때 와서 관심이 보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뭐 사실 저희 곡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지는 또 않으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뭐, 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 스스로에 대한 평가인데 저희가 뭐 지금은 좀 나름 유명하겠죠. 유명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힙합을 듣고 네. 저희를 좀 동경을 해주시지만 저희의 음악들은 히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이 시장의 논리에서 예,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노래로 큰 돈을 벌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은 뭐 공연이나 그쵸. 아니면 저희의 뭐 이런저런 활동들이지 노래 하나가 빵 터져서 뭐 큰 돈을 번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하긴 그래서 뭐 만약에 나중에 막 아니 이렇게 잘 됐는데 내 거 원곡 쓰셨죠? 이러면서 연락 올 정도로 되려면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냈던 곡들을 이제 샘플 클리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작권료 수입을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곡으로 발생한 수익을 뭐 10만 원이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진짜네. 예,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두 분도 이제 저작권료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 저작권료라는 게 되게 한정된 부분에 대한 그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 힙합 뮤지션들이 저작권료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별로 없어요. CD 찍을 때 나오는 얼마랑 뭐 라디오나 노래방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사실 라디오랑 노래방을 별로 안 타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방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저희는 뭐 없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 그 적은 돈도 저 굉장히 귀합니다. 아, 그러네요. 땡큐. 네, 땡큐고. 네, 당연히 귀한 거죠. 담뱃값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네, 참 좋습니다. 네, 좀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기 성님이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셔서 정신을 잠깐 잃을 뻔했어요 사실. 너무 엄청나게 지금 차분하신 목소리여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넘어갈 거 본데. 네, 네.